취사파일 심층분석. 오늘 뉴스 한 세네 가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단락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는 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20일대는 시작했죠. 5월 30일부로 20일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현재 21대예요. 월요일이라 그래서 내일이 6월 1일이라서 국회가 개원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6월 5일 날 개원은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국회 의장단을 선출을 해야 돼요. 6월 5일 날 원래 여태까지 국회 개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회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 개원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국회 의장을 뽑고 부의장을 뽑고 그 다음에 상임위 배정을 하는 건데 지금 과거에는 여야가 팽팽하니까 의석수가 팽팽하니까 협상이 안 되면 국회 개원마저도 못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 막 20일 늦어지고 막 6월 말에 개원하고 7월 초에 개원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 세죠? 잘 뽑은 것 같아요. 김태년 6월 5일은 미래통합당과 개원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서 6월 5일 개원의 의장단을 선출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6월 5일날 국회 의장단도 뽑을 거고 부의장도 뽑을 거니까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없어? 미래통합당 안 왔어? 그러면 150석 이상이면 국회를 개원을 할 수 있으니까 예, 6월 5일날 국회 개원하는 거야. 우리끼리 해. 그러고 나서 안 왔어? 예, 그러면 국회의장은 네, 투표에 의해서 예, 민주당 후보 박병석 누구였고 박병석 태 예, 부의장은 김상희 저쪽에서는 후보로 아직 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임위 배정을 하겠습니다. 안 들어오면 다 뺏겨. 안 들어오면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다 뺏겨. 들어와야 돼. 어떻게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김태년 의원이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건 여야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이게 바로 180석의 위력이에요. 그렇죠?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건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국민들이 생각해봐요. 일하자고 국회 열자고 하는데 반대해. 저게 명분이 있어요? 없죠? 없어 보이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입법 처리에 발목을 잡았던 걸림돌들을 모두 없애겠다. 세죠? 여태까지 입법 처리할 때 발목을 잡았던 모든 걸림돌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 개원 후 우선 민주당이 원내에 국난 극복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일자리 방역 민생 대책을 세우겠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3차 추경도 급하다. 6월 내 처리해야 된다. 민주당 뭐 하겠어요? 먼저 추경을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안 조직 개편 있죠. 그 한마디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제 뭐 정부 조직법 개정안들 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세죠.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거기에 이게 180도 이제 6월달이 되니까 민주당의 발언이 세지는 거예요. 뭐다? 윤미향 국정조사 하자라고 하면서 주호영이 계속 떠드니까 김태년 윤미향 국정조사 대상 아니다. 언론이 떠들든가 말든가 윤미향 국정조사 대상 아니다. 끝. 윤미향 충분히 소명했다. 검찰 수사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180석의 위력인 거예요. 만약에 120석, 130석 갖고 만약에 왔다 갔다 하고 뭐 겨우 뭐 148석 이렇게 얻었어 봐요. 아 여야 끝까지 그때 드루킹 특검 왜 받았어요? 의석수 한 석바퀴 차이가 안 나니까 드루킹 특검 홍영표가 받았던 거 아니에요? 응?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잘 봐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좀 특이한 게 있었어.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얘기를 해요. 검찰 수사가 엄청 큰 규모의 액수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검찰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죠? 과거 같으면 검찰 수사에 불안해해야 하는데, 검찰? 니네들 지금 잘하는 거 없잖아. 검찰도 이제, 검찰에 맡기라는 거야. 과거 같으면 검찰 수사에 오히려 긴장을 해야 되는데, 검찰 수사를 기다려라. 왜? 지금 검찰이 사면 초과거든. 7월 달 되면 형사 재판부의 부장급들의 인사 이동이 있고, 윤석열은 사실상 이제 식물인간 돼 있고, 그쵸? 거기에다가 한명숙 전 총리 여기저기서 증인들 터져나오고 있고, 채널A 검언유착 터지고 있고, 윤석열 장모, 뭐, 마누라 다 터지고 있고, 지금 오히려 검찰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검찰 똑바로 수사해! 수사 안 하면 니들? 긴급 현안 질의하고 검찰총장 나오세요! 잠깐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그 얘기 잠깐 할게.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그거, 제가 한명숙 전 총리, 검찰이 회의에서 위증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 취재했었다라는 거 기억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만호가 법정에서 말을 바꿨잖아요. 말을 바꾸니까 한마로가 자기가 돈 줬다는 걸 깜빵 동기들한테 그걸 취재하는 걸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최영락이에요. 최영락. 제가 그 영상이 최영락인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최영락이라는 사람이 마약전과 10범이에요. 마약전과 10범. 지금 한은상이라는 사람이 그 한은상이라는 사람은요. 검찰이 회의는 했지만 법정에 서서 진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최 씨라고 얘기하는데 최영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영락이라는 사람이 현재도 감옥에 있어요. 현재도 최영락 씨는 감옥에 있는데 최영락 씨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영락 씨가 법무부의 법무부 장관이 누구예요? KBS의 뉴스에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 안한게 있어. 최영락 씨가 KBS에다가 얘기를 한게 있는데 법무부에다가 탄원서를 보냈어, 이미. 근데 최영락 씨가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최영락 씨가 약간 딜을 바래요. 자기가 이 얘기를 하면 딴 사건과 연관돼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때 취재를 해보다 보니까. 근데 이 최영락 씨가 KBS 기자한테 다 얘기 안한게 있어요. 이분은 현재 교도소에 있어요. 하여튼 제가 취재했던 사람은 최영락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깔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조만간 추가 조금 취재를 해서 그거는 제가 깔게요. 또 있어요. 또 있어. 최영락 씨가 그때 증거가 뭐가 있냐면요. 이메일이 있어요. 아, 이메일이 있어요. 이메일. 그 이메일을 지금 주지를 않았어요. 최영락 씨가 결정적인 증거인 이메일을 갖고 있어요. 얘기해도 되나? 최영락 씨가 이메일을 갖고 있어요. 이메일로 그때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이메일이 있어요. 그게 KBS에 보도를 안 했어요. 그걸 얘기 안 했는데 최영락 씨가 이메일을 갖고 있어요.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최영락 씨 친필 편지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최영락 씨가 감옥에서 지인에게 보낸 친필 편지가 사실 저한테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찍어놨어요. 진짜로. 최영락 씨가 그때 친필로 감옥에서 밖으로 보낸 편지를 사실 제가 찍어놓은 게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만간 밝혀드릴게요. 이게 몇년전 일이냐면 2016년이래요. 2016년도에 그쵸, 3년 전인가 4년, 2016년 겨울,
2016년 겨울에 최영락 씨 편지를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갖고 있을까? 그건 조만간 제가 보여드리도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김태년 여러분들 제 말을 이해가 가시죠? 옛날 같으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그렇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검찰 수사 빨리 진행해. 야, 180석이 세긴 세요. 그렇죠? 180석이 세긴 세요. 검찰 수사 빨리 진행하래.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그렇다. 그다음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윤미향 의원님 국정조사를 누가 하자 그래요? 주호영이 하자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윤미향 의원님 국정조사를 하자 뭐 지금 미래통합당은 뭐죠? 6월 개원하면 뭐 윤미향 TF 만들고 퇴출 운동한다. 제발 좀 해라. 제발 좀 해야 돼. 나는 6월에 개원하자마자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데 쟤네들 윤미향 사퇴하라 국정조사하라고 떠들면 참 좋아하겠다. 저 역시 졸라 못해. 그쵸? 그걸로 싸워 그냥.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랑 경제 상황 어려워 죽겠는데 윤미향 퇴출하라 뭐 국정조사 그걸로 싸워. 제발. 아주 잘하고 있어. 국민들은 누구나 차분하게 검찰 수사를 기다리자는데 그리고 빨리 국회 개원해서 추경하자는데 여러분들 추경이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추경이 왜 중요할까? 국민들이 재난 긴급 재난지원금의 맛을 봤어. 그렇죠? 여기저기서 100만원씩 막 이게 나오니까 좋거든. 써보니까 추경한다 그러면 어때요? 기대심리가 있는 거야. 돈 맛을 봤어 국민들이. 그럼 뭐죠? 기대심리가 있는 거야. 추경한다 그러면 기대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한다고 민주당은 추경한다 그러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윤미향 퇴출하라 그러면 야 이 미친 새끼야 니들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번에는 아주 더 크게 아니 문재인 정부가 경기 살린다고 추가 아주 큰 1차, 2차보다 큰 추경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부풀어 오는데 이번엔 또 어떤 지원들을 할까?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윤미향 사퇴하라 TF 처 만들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또 좀 좋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뉴스 중에 이것도 보셔야 돼요. 뭘 보여야 되냐? 지금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승진해서 청와대를 떠난 지 1년 4개월 만에 의전비서실로 선임행정관에서 비서관으로 승진해서 복귀하죠. 이거 이 뉴스 보신 분 대부분 봤죠? 탁현민 이 뉴스 보셨죠? 그러면서 뭐 박경미 의원이 교육비서관으로 가고 그냥 잘 보세요. 탁현민이 컴백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선을 대승했기 때문에 탁현민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총선을 대패했다 그러면 탁현민을 감히 불러들이지도 못해요. 또 여성 비하 이거 갖고 또 공격을 하겠지. 아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총선 180석의 위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달라질 거라 그랬죠. 그 얘기 기억나세요? 이제는 여야가 협심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국회에게 당부드립니다. 이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임명해.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의 180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달라질 거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달라요.
과거 같으면 탁현민이 하면 논란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태클 걸고 그러면 또 시끄러워지고 그런데 아무도 얘기 못해. 그쵸? 아무도 얘기 못해. 과거 같으면 과거 뭐 젠더 이슈 막 난리치고 또 언론들 까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요즘 어때요? 탁현민 행정관이 다시 복귀합니다. 끝! 이게 180석의 위력인 거예요. 왜? 언론도 21대 국회에서 잘못했다가는요, 그냥 언론부터 조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를 실감하게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직권은 6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누누이 했죠. 수십 번 했죠. 3년 동안 국회에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대통령 지지율을 60% 이상 만든 대통령이다. 국회에 도움이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날아갈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정말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르. 과거 같으면 탁현민 임명 못합니다. 탁현민 임명해놨는데 직권 초반에 임명을 해놨는데도 사퇴하라고 난리쳤죠. 국회의 위력에 의해서 또다시 탁현민을 승진시켜갖고 임명을 하는데도 난리치는 애들 한 명 없어요. 더욱더 멋있는 건 뭐냐. 그럼 탁현민은 왜 돌아왔나를 봐야죠. 그렇죠? 탁현민은 왜 돌아왔냐. 탁현민 비서관이 돌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격을 더 높일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읽는 사람이야.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의 리더로서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의 리더로서 모든 의전이나 그런 것들은 더 빛나게 해줄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탁현민이 돌아온 이유는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더 빛나게,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빛을 잃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당담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직권 5년차의 지지율이 70% 넘는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안 나올 거예요. 왜? 앞으로 국회의 180석 위력에 의해서 조중동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눈치만 보고 이제는 어떤 음모론, 기획, 검찰이 이제 기획을 할 수 있습니까? 방통위에서 조건부로 지금 조선과 채널A 모가지에다가 방울 걸어놔갖고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알았어. 취소만 시키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언론도. 어? 거기에다가 지금 MBN? 그 시작부터 잘못하고 지금 잘못하면 날아가요. 어? 검찰 어때? 어? 검찰 어때? 야, 국정조사가 먼저냐? 특검이 먼저냐? 한명숙은 검찰이 증인을 회유했으니까 이거는 자체 재조사를 해야 되겠네.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가장 적폐들 누구죠? 검찰과 언론. 쌍두마차가 어떻게 해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연락의 빈틈을 보고 까겠죠. 근데 국민들이 어때요? 180석을 만들어낸 거는 민주당의 힘뿐만 아니라 지지층의 단결력이에요. 지금 우리 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믿습니까? 검찰을 믿습니까? 안 믿죠. 윤미향 사태 때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조국과 윤미향은 다릅니다. 그렇죠?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조국 수호를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조국과 윤미향은 다르면서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조국은 문재인과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국 수호라고 믿는 거예요. 윤미향은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중동 논리를 깨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시죠? 조국보다 공격하기 쉬운 게 윤미향이었던 거예요.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지지층들이 조국과 문재인을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보호를 하지만 윤미향은 동떨어진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굉장한 먹잇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윤미향마저도 지지층이 분란이 되지 않고 지지층이 처음에는 혼란을 겪다가
지식이 확 붙어갖고 조중동이 까면 좋은 사람, 미래통합당이 어디 윤미향을 욕해 하면서 윤미향마저도 민주진영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먹히는 거죠. 조중동이 약발이 다 된 거죠. 걷다가 이제 국회의원 배지까지. 봐봐요. 과거같이 검찰이 드세거나 언론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으면요, 윤미향은 바로 영장 쳤어요. 왜 검찰이 윤미향을 영장을 못 쳤을 것 같아요? 바로 180석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의 복심인 조국도 영장 쳤던 새끼들이에요. 그때는 의석수가 비슷하니까 영장을 날렸던 놈들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180석이라는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국회 권력이 있다 보니까 검찰이 영장을 못 치는 거예요. 영장 잘못 쳤다가 가는 거니까. 조국은 문재인의 복심이었기 때문에 민주층에서 적극적으로 조국소로 외쳤고, 윤미향은 180석이라는 위력 속에 검찰과 언론이 죽이려고 해도, 언론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검찰이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언론은 떠들 수 있지만 검찰이 그 앞에서 나서질 못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많이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이 인사이동을 할 때 마음 놓고 하잖아.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잖아.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쵸? 진짜 이거는 180석이 아니었으면 탁현민은 다시 못 들어왔죠. 그쵸? 우리가 만약에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한테 비등비등하게 뭐 140대 140이 이랬으면 어때요? 윤미향은 바로 의원 배지 달기 전에 영장 청구를 했겠죠. 못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180석이라는 게. 하여튼 그렇게 보셔야 된다. 네, 오늘 주요 간추린 뉴스였습니다.